그래서 한국 정치는 시작에 불과해. 내가 움직이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오만 가지 우주 현상이 일어나. 맞아, 맞아요. 응? 이건 이런 현상은 이게 애들 장난인가? 어느 사람 사진 붙여놔봐, 썩어버려. 여기 정치인들 사진 붙여놔봐, 썩어버려. 무슨 토론이야, TV 토론이. 허경영 나가면 그냥 당선이면 되지. 맞아, 맞아요. 아, 그냥 돈 주면 돈 받으면 되는 거야. 아, 돈 1억 받고 한 가정에 5억 정도는 되잖아. 그리고 1년에 매물 부부가 나오는 게 얼마야? 그걸 포기하고 또 5년간 싸우는 거 보겠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부탁합니다. 요 때가 왔어, 안 왔어? 폭우 지금 오고 있죠? 폭우 오고 있는데 요 때 르몽드지가 나타나. 나타났죠,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허경영 후보인가? 안철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허경영만 르몽드지가 딱 보도했겠어요? 오징어 게임에 반대자가 와 있다. 이 세계에 잘못되어가는 자본주의, 이기주의의 극치이른 이 자본주의를 정말 온순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아름다운 자본주의로 바꿔주겠다. 그게 중산주의야.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한 뭐요? 시아크라시. 시아크라시. 응? 이 완전한 신정주의. 완전한 신정주의. 아시겠죠? 아니, 인간을 만든 자가 바라볼 때 저쪽에는 굶고 있고 여는 안 굶고 있고 인간들이 너무 차별당하고 이거 보면 기분이, 부모가 보면 기분 좋을까? 자기 10명의 형제가 각 나라에 나눠져 살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저는 개돼지만도 못하고 저기는 맨날 형제들이 저끼리 죽이고 살리고 이거 바라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한반도에 온 거야. 한반도에 유엔군이 전 세계에서 60개 이상, 65개 이상 나라에서 한반도 6.25 전쟁을 지원했어. 그러면 이 나라에 내가 와야 이 눈동자, 이 영혼의 나라, 서울. 그래, 내 이름에 서울경자 들어있죠? 서울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영혼. 어? 이 영혼이 허경영 경자야. 서울 맞아, 맞아요. SEOL은 틀린 거라고 그랬죠? 이 서울이 영어로 영혼이야. 영. 맞아, 맞아요. 소울. 핵. 핵 가운데 있는 거. 코아, 코리아라는 이 핵의 가운데 있는 소울에서 태어나. 내가. 요 소울에서 태어나니까 경자가 붙었어.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이 커뮤니티 시아크라시를 완성해서 전 세계가 종교 가지고도 서로서로 선의의 경쟁. 맞죠? 아, 그러니까 이웃집에서는 어떻게 종교를 전도하나? 어떻게 서로 좀 색다른 거. 아, 이런 거 얼마든지 관계없어. 그 내가 무슨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편견하나? 모든 종교를 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단 말이야. 좀, 어? 성격이 활성적인 사람은 뭐 기독교로 가고, 좀 내성적인 사람은 불교로 가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교로 가고. 그래 안 그래? 그게 자기들의 혈액형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게 해놓고 실제 내가 나타나니까 오, 저 허경영이 왔구나 이럴 때는 그 종교가 더 편해져. 맞아, 맞아. 아, 신이 절대 있구나. 보여주잖아.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신정이라는 이 말을 신과 정치가 분리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옛날에는 재정일치였죠? 재정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지만 이게 중간에 이혼을 해버렸어요. 죄와 정의, 신정이, 신과 정치가 이혼했죠. 그래서 다시 이 지구는 신정정치로 돌아가야 돼요. 알겠죠? 인간이 만든 법보다는 신이 만들어준 법으로 하라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헌 일이라면 그 법이 전 세계 법이 되는 거야. 알겠죠? 필경에는 정말 전 세계가 완전한 컴플리트리 시아크라시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신정정치 하는 나라 하나 있죠? 이란. 이란은 무슨 시아크라시가 있어?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야. 민주주의적 신정주의.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 응? 이거는 이 사람은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 맞죠? 응. 이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는 민주주의적 신정주의. 이거는 거기는 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냥 신정정치의 신의 우두머리를 국민의 투표로 정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시아파의 우두머리, 시아파, 순위파 그런 우두머리를 정해놓고 정치를 통제하는 거야. 거기 서열 1위가 시아파 지도자, 서열 7위가 대통령이야. 종교 지도자가 6개를 다 차지하고 있어. 일곱 번째가 이란 대통령이야, 서열이.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은 위에서 한마디 하면, 종교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거기 하나의 종속되어 있는 대통령이야. 무슨지 알겠죠? 그걸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로. 알겠죠? 자, 시간이 다 돼서 끊습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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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